네, 자 이제 제 차로 지금 옮겨 타가지고 엔터리님하고 네. 또 같은 코스를 한번 달려보려고 하고요. 아까 차가 좀 이제 공사 구간도 있고 해가지고 막혔었는데 네. 지금 조금 덜 막히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달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은 8시 47분이고 1시 전에는 이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예. 그렇죠. 최대한 시간 맞춰드릴게요. 맞아질 거예요. 네. 되게 부드럽네요. 일단 조용하죠. 너무 조용하죠. 막 직진하셔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카파이 같은 경우도 편한 데도 있네요. 네, 약간 조금 이쪽 편에 오른쪽 편이었어요. 이쪽이죠, 딱 위에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오히려 조석 쪽에서 눌러주는 게 더 빠른. 그러니까 저는 사실 비상등 같은 거는 킬 일이 한국에서는 그래도 많으니까 예. 좀 크게 만들고 좀 손 잘 닿는 곳에 만들면 예. 좋겠다 싶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특히나 수동은 이쪽에. 오른손을 노브 쪽에 고정을 하는 일이 많으니까. 이런 곳에 이제 한번 멈췄다가 출발하는 거는 보통 수동분들이 좀 어려워하시죠. 그쵸. 본인 차에 이제 클러치 우회전 하시고 우회전 하셔서 이제 바로 빠져나가서 1차선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후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상당히 쾌적하네요. 잠시 후 어떤 차를 타셔도 쾌적하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소리를 지금 죽이려고 사일렌서 규격에 맞는 사일렌서를 찾아보고 있거든요. 네. 아, 워낙 소리가 커갖고 또 구변을 안 한 상태로 사일렌서를 달게 되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구변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보가 이쁜데. 그 저번 영상에서도 열심히 봤거든요. 네. 브레이크가 이제 원피 그냥 순정이에요. 네, 원피 브레이크고 초반에 조금 밀린다라는 느낌이 예. 확실히 있고 브레이크가 막 고성된 건 아니지만 이제 밀린다는 느낌이 있지만 이제 좀 일정하죠 담력이 예. 그러니까 밟았을 때 그러니까 이 정도 밟으면 이 정도 그러니까 더 밟으면 조금 그만큼 예. 더 늘어나고 이제 그런 건 있는데 현대차랑 제가 그 전에 탔던 게 아반떼 HD니까. 예. 비교를 해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초반에 되게 잘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시내에서 이렇게 브레이크 밟으면 뭐 초반에 너무 잘 들어가지고 와 브레이크 장난 아니다 이러고 있다가 고속주행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제 한 중반 이후부터는 생각처럼 이게 차가 제동이 안 되는 거죠. 악셀방도 그러니까 스로틀도 초반에 몰려있고 그렇더라고요. 열 배출이 잘 안 되는 모양. 그런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냥 브레이크를 이제 밟았을 때 일정하게 이게 디스크를 압박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초반에 네. 한 요만큼 팍 압박을 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많이 밟아도 압박되는 양이 별로 변화가 없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패드 자체나 로터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잡아준 캘리퍼 세팅상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시내 주행 위주에서 예. 뭐 악셀도 그렇고 브레이크도 그렇고 많이 안 밟아도 되는 게 사실 편하니까 네. 그렇게 세팅을 이제 시내 주행 위주로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좀 바뀌었다고 하는 게 수입차들도 많이 보급이 되고 예. 그
운전을 하는 기술적인 측면들이 뭐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더 뭐 좋아졌다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런 좀 스포티한 주행에도 현대 차들이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6단 시동일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주변에 6단 시동을 구경해볼 일이 거의 없고. 별로 없으니까 와 6단수석 어떨까 이러면서 딱 왔는데 5단이라 가지고 되게 놀랐고요. 6단수석이면 아마 더 차가 잘 나가고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나가는 거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고 근데 미션 무게가 그만큼 더 무거워져갖고 아 6단이요? 네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5단이랑 5단 미션이랑 6단 미션이랑 무게 차이가 좀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아 이거는 5단에서 100km 달리면 어느 정도? 3000rpm 3000이에요? 네. 고속주행을 하면 이제 좀 피곤해지는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아까 에드님 차에 비해서는 많이 조용하긴 한데 예. 이제 계속 3000rpm이나 고속에서는 100만 가도 3000이 되니까 120, 30 가면은 4000 이렇게 가거든요. 충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좀 많이 시끄럽고 제 차랑 비슷하네요. 저 같은 2800에서 100km가 나오고 있네요. 아, 이 차는 저도 제 차 타면서 하는 말이야. 이 차는 항속기어가 없다고. 제네시스 쿠페 같은 거 보니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6단으로 딱 내리니까 2200에서 100km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도 6단에서 RPM이 100km가 1800이니까 저거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출력에 비해서는 예. 기어 높이가 낮게 높게 되죠. 아까 낮은 차 타다가 지금 네. 더 느낌
오빠랑 항상 늘 맞추고 댕겼는데 나는 이제 루프라이즈랑 늘 맞추고 댕기니까 하기 전에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리고 아 싱크로 메시가 뭐 갈리고 이럴 때는 뭐 엔진을 까서 이제 오버를 하는 게 맞고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주행법 같은 경우는 게임으로 하더라도 그리고 이론적으로 서면으로 보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직접 몰아보고 느끼는 게 제일 빠르지 않나. 느낌의 영역이니까 확실히 글로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고 뭐 누가 영상으로 보여주더라도 내가 해보는 거랑은 네. 많이 차이인데 그래서 요새는 그냥 옛날에 계기판을 보고 아 여기다 싶을 때 딱 봤거든요. 아, 요새는 그냥 안 보고 변속이 되더라고. 그렇죠. 그게 사실 더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랬을 거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옆에 사람을 태울 일이 많아요. 친구들도 태우고 가족들도 태우고 저희 친구들 태우고 가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클러치 그 부드러운 변속이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부드러운 변속은 아까처럼 하시면 돼요. 아까쯤에 그 클러치를 굉장히 부드럽게 천천히 떼시고 어차피 그럴 때는 RPM 많이 올리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해도 충분하죠. 이제 나중에 뭐 좀 고성능차를 타게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반클러치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아무래도 다니까요. 밑에가 다니까. 그래서 요새도 반클러치를 많이 안 쓰고 주행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럴 거면 이제 필수적으로 랩매칭이 결속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4단에서 한 73 2800 정도 RPM 되게 되지 3단으로 내리면 그냥 내리면 당연히 변속 충격이 생길 수 밖에 없잖아요. 반클러치도 쓰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더블클러치를 쓰면은 충격이 거의 없이 이런 식으로 주행이 되니까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더블클러치의 정확한 게 이제 악셀을 이렇게 쭉 갔다가 브레이크에 발이 가고 쉬프트 다운할 때 네. 브레이크에 발이 가고 딱 한번 밟고 클러치를 밟고 그 다음에 단을 이제 다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클러치를 떼면서 악셀을 밟는 아, 더블 클러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렌토랑은 달라요. 히렌토는 브레이킹 테크닉이고요. 네. 더블 클러치, 뭐 싱글 클러치, 레버웨칭 이런 것들은 클러치를 한번 뗐다가 다시 네. 브레이크는 손으로 안 되는 거고 네. 그냥 기어를 내려줄 때 둘 다 테크닉인데 더블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립에다 놓고서 고정을 해주는 거고 싱글은 중립 뭐 중립 들어간다고도 볼 수 있지만 클러치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플리핑만 해주고 기어를 내리고 클러치를 빼주는 거죠.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죠. 유기적으로 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는 연습이 사실 좀 필요한 거고 이론적으로 뭘 밟고 뭘 이렇게 하고
뭔가 내가 생각을 이제 아, 이 상황에서 뭔가 힐링토를 써야지 뭐 너무 플러스에서 이러고 있으면 이미 그 상황이 지나가 버려요. 몸이 반응해야 되는 거 같아요. 제안을 두면은 그거는
때문에 고급유를 주유를 해도 뭐 월 주유비가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차이가 막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급유를 넣는 거긴 한데 만약에 매일 차를 타야 되고 이러면은 저도 그렇게는 못 달 것 같아요. 저한테 집이랑 학교까지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운전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것도 그렇고 통학가는 데 있어요. 저 어머님이 차를 바꾸실 때 저한테 차를 물려 주셨었어요. 그 물려 받은 차가 카렌츠. 그래서 물려서 알바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처음에 네. 카렌츠를 처음에 구매리스트에 그러니까 이 차 오기 전에 한번 올려놨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LPG가 LPG의 단점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듣게 되면서 내 주행 패턴에도 그러면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가지고 저도 LPG 타면서 거의 노이로제 수준이었는데 아, 어떤 부분이요? 워낙 연료가 빨리 닳고 연비가 안 좋다 보니까 한 반만 날아도 이제 사람이 내가 타는 이제 그렇다고 다른 휘발유나 디젤 차처럼 충전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대표적인 일은 영종도 근처에 이제 놀러 갈 일이 있었는데 섬이었어요. 근데 그 섬 하나에 LPG 충전소 하나밖에 없었어. 그러면 진짜 문제죠. 그래갖고 LPG 충전을 하려고 한 15km를 달려서 왔던.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 그 인프라 확실히 중요해. 하이브리드가 하는데 아 그리고 이제 디젤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정말 선색이 없던 차였어요. 선색이 없던 차였는데 이제 그 차를 받고 나서 아 너무 좋다 이러면서 한 5일 정도 운행을 했는데 이제 뉴스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뜬 거죠. 디젤 게이트가 딱 터진 거예요. 5일 만에. 그래갖고 이제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이제 그냥 차만 좋고 내가 타고 다니면 타기 좋고 그 다음에 검사만 통과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100만원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여서 되게 기분이 나빴죠. 일단 가뜩이나 AS도 별로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복수하게는 그런 서비스도 속칭으로 개판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라는 인상이 강해서 기분이 나쁘던 차에 정말 차는 좋으니까 고장도 안 나고 디젤의 눈치보다 내구성도 좋고 그런데 일단 차를 팔고 넘어올 때 이제 중고가가 반으로 반토막이 딱 난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게 뭐 문제가 그런 것들이 한번 터지고 나서 예. 중고라도 살려는 사람 들었을 테니까 아, 진짜 브랜드 17레도가 떨어져서 타이밍이 정말 안 좋았어요. 반토막도 안 되는 가격에 차를 내놓고 이제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차가 뭐가 있나 조금 부담 못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비가 유지비 거의 전부예요. 그 나이가 제가 23살인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절감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4년 정도 운전을 해왔으니까 사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9살 때부터 운전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빠른 년생이라 대학에 입학을 하자마자 운전을 할 수 있으라 오른쪽으로 빠지시고 찢어갖고 여기서 커브가 심하니까 빠지셔서 네. 고속도로 그러니까 지하차도 옆길로 가시면 돼요. 그냥 지금 쭉 직진하시면 돼요. 그래도 운전할 때보다는 조수석에 타 있을 때가 더 말을 많이
많이 하게 되네요. 아,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네. 신경 안 써요. 차선을 2차선으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유턴차선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바로 2차선 오실 때 찍으시고 나는 좀 전에 그쪽으로 지나면 이제 제 학교입니다. 이제 이따 또 계속 많이 하야 돼. 아, 1시까지 가셔야 되는 게 학교 때문에 네. 그래갖고 시간이 좀 맞았네요. 네, 저는 저녁에 주로 일이 많은 편이라서 네. 낮에는 시간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이제 녹음하시는 분들이나 네. 세션하시는 분들 같은 보면 저녁 때 주로 일이 많으시 네. 오전이나 점심쯤에는 굉장히 여유로운 점이 많더라고요. 남들 보면 다 노는 줄 알고 차에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래도 뭐가 이런 뭐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그 클러치 아 예 당겨 예, 그런 거 그다음에 조금 승차감이 오히려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예. 그것 빼고는 핸들링이나 이런 것들은 뭐 E급에서는 사실 빠지는 게 없어요. 네, 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액센트 프라이드보다는 저는 가벼워 탈 것 같아요. 아 저도 액센트보다는 아마 예.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 운전면허 연수차량으로 엑센트를 보러 갔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제 차를 타고 있던 때였어요. 원래 2종 자동 면허로 땄다가 이제 수동으로 전변경을 한 거라. 근데 굉장히 가볍고 직진 안정성이 떨어지는 느낌을 좀 받긴 했었거든요. 제 타가요? 아니요. 엑센트가 근데 그렇죠 그렇죠 제 타면 오히려 차가 무거운 네 정수하게는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무거운데 토크로 치고 나가는 느낌 그래서 공차 중량 1.5톤 그러니까 정도 됐으니까 1500kg 정도 됐으니까 기아차를 예. 잠깐 타고 그 전에 뭐 급으로 따지면 스티어는 뭐 훨씬 위급이고 예. 카나타도 위급인데 둘 다 스티어링 감각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약간 무겁죠. 아니요 차라리 무거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무겁다가 아니고 좀 가벼운 느낌이고 직결감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는 느낌. 네 따로 노는 무격감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거. 카렌스 탈 때는 네. 좀 차고가 높아서 롤링이 심하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핸들링에서는 그때는 핸들링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그래도 조향이 잘 된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뉴카렌스 07년식이었는데 그러면은 MDPS가 아니라 혹시 유압식이었을까요? 예, 유압식이요. 유압식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전 그것보다 더 옛날 차이 네. 세트하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MDPS, EPS인가 ESP, 네. 그걸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막 그 위화감이 막 들면서 좀. 제가 카렌스를 탈 때, 이제 K3를 잠깐 시승해 볼 기회가 있어서, 네. K3를 타봤었는데, 그거는 진짜 손가락 하나로도 들어간, 네.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갖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압식 핸들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핸들링이 그러니까 전자식 기어도 무거운 걸
가격에는 아마 스티어도 스티어링 무게를 조절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그게 무게만 단순히 무거워진다 이 느낌이 아니고 조향감이 네, 그 느낌이 확실히 좀 약간 이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워져도 뭔가야 뭐랄까 이거 차랑 따로 노는 느낌? 아, 와인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차랑 일체감을 느끼고 싶어요. 그쵸 그쵸. 그런 게 잘 안 느껴져요. 그게 되게 그런 분들이 다 이제 한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 전화 내매관리 같은 경우는 크죠. 네. 사실 그런 되게 크죠. 네.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데서 어떤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관절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돌발 상황 그래서 네. 대처하는 거라던가 그런 서스펜션 이런 유동적으로 작동을 해야겠지만 그게 조금 급한 상황에서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나름 거기에 적응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스티어링 감각이 이질적이다 그래갖고 차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거동에 여러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네. 차는 잘 돌아나가고 괜찮은데 그걸 조작하는 데서 뭔가 미묘한 네. 어떤 불쾌감 같은 게 느껴진다는 게 그게 무슨 감성의 영역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아주 개인의 느낌의 영역이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위급 상황의 핸들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아, 매우 중요하죠. 생각을 해서 그러시죠? 네, 그러죠. 샀는데 연장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산에서 또 거의 한 6,000 밑에 6,500 그 정도 풀스타트 알파야 아마 그 정도 있고요. 자세한 기업이가 굉장히 짧은 편이라 1, 2, 3, 4단까지 지워지면 5단만 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항속계를 만든다고 만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일본에 이제 이니셜 D 만화가 나온 것도 거기다 이렇게 뭐 길게 뻗은 도로나 이런 게 고속도로가 많이 잘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화돼가지고 기업이나 이런 것들 일본 잘 없어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 이제 다른 만화인 만남 미드나이트 같은 것도 보면 고속도로 달리는 얘기잖아요. 우리랑 지금 이제 올림픽대로 달리는 건데 그것도 이제 되게 차선이 좋은 곳이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렌터카로 놀러 갈 때 이제 프리우스라던가 제일 싼 게 프리우스 프리우스라던가 렌트에서 수도고속도로를 이제 드디어 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타보니까 노면 상태는 진짜 좋아요. 기깔나게 좋은데 이제 간혹가다 노면이 고르지 않은 구간에서 정말 고르지 않고 도로 포장 상태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오래된 도로니까 그러니까 교각 같은 거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IC 같은 걸로 빠질 때 그때도 이제 상당히 도로 자체에서 요인이라고 그러죠. 되게 흔들린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기도 하고 왕복 2차선 구간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갖고 아 만한 만하구나. 여기서 이제 최고속 300을 넘겨가면서 달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양재적으로 아 예 맞습니다. 거기 이니셜즈도 보면은 그 고객길에서 140 찍고 이러거든요. 네, 아, 말이 안 되죠. 그거 일단은 이제 목숨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역병도 붙잖아요. 그 시트도 이제 버킷인 차량들이 있는데 버킷이 아닌 차량들이 정도로 RPM 높게 쓰면은 근데 이제 이게 배기음이 그러니까 이게 순정이면 좀 의외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순정인데 뭐 이런 엔진 소리가 배기음이 들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20 넘어가면은 풍절음 때문에 안 들려요. 아... 풍절음이 너무 심해서 아, 왼쪽으로 들어가죠. 오른쪽으로? 네. 겨울이라 타이어가 굳으니까 네. 이제 타이어 노면 소음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올라오는 계절이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워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름에도 예열을 하는 편이었는데 네. 겨울 되니까 지하 주차장이 있는 집이어도 좀 예열이 늦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바깥은 더더 차로 탈 때 이제 공사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비택 얘기 나오면 좀 비택도 터뜨리고 그러면서 당길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뭐 또 기회가 되면 뭐 좋죠. 한번 더 만나서 같이 주행을 해보시고 주행한 달지 뭐 다음에 커피도 안 지난 달지 제가 이제 지금 사실 뭐 주행 영상을 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찍어 올리고 이런 건 아닌데 1년이 조금 안 됐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뭐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는 거의 웬만한 거 다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도 좋고 그럼 어디 카페 같은 데에서 만나가지고 약간 이렇게 토크 같은 걸 하면서
이번 생방으로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획을 해보고 어디 장소나 이런 게 괜찮은데 마련이 되면 그때 시간 되시면 같이 오셔가지고 와, 저도 꼭 불러주세요. 네. 얘기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지 쪽에 아는 데가 좋은 데가 하나 있긴 해요. 아, 수지 쪽에요? 네. 카페. 카페. 주차장도 넓고. 좋죠, 그런 데 있어요. 수지도 있고. 이제 당장 서울에서 찍을 만한 유명한 데는 이제 커피랩. 커피 어디? 미디아 커피랩이라고요. 아, 커피랩이요? 이제 그쪽에는 이제 고급차들 구경.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찾아나가나 많이 하는 그런 곳인데. 끝까지 차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차 구경하러 한번 가야겠다. 아, 좋죠. 오른쪽. 여기 직진하시면 돼요. 3차선 타시고 좀 직진하시면 돼요. 아베오도 오토는 되게 딱 꼭 변속이 왜 이러지라기보다는 그런 감도 있었고 그러니까 치고 나가는 게 왜 이러지 좀 이렇게 어리버리하지 미션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수동에 수동은 좀 덜하죠. 숙련자가 뭐니까 부족한 게 없는데요. 진짜 그리고 이거 안정성도 충돌 안정성도 되게 좋다고 들어갔고 아베오가 네. 사실은 그게 처음에 이 차를 고려하게 된 제일 큰 이유였어요. 아. 그러니까 HD 타다가 예. 그때 현대차에 뭐 여러 가지 안정성 이슈가 좀 네. 많이 나오던 때였었거든요. 그때 소나타 나오고 이제 내수요차별 나오고 그래서 이제 현대차 말고 다른 차를 한번 가보려고 네. 했었는데 뭐 쉐보레는 안정성 그걸로 계속 네. 마케팅을 잡아왔으니까 네. 또 리뷰도 보고 하니까 뭐 크루즈나 처음에 크루즈를 괜찮게 생각해서 크루즈 가려고 했었는데 크루즈 수동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힘든가요? 휘발유 수동이 다 아, 휘발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아베오라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베오가 잘 안 팔려요, 차가. 네, 그렇죠. 그래서 중고가 싸. 그래서 아베오 같죠, 중고. 이번 이 친구는 몇 만에 얻어오셔서 지금 키웠어? 한 3만 초반대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예. 지금 이제 한 7만 정도 됐어요. 7만 2천. 아, 아직 새 차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짱짱하네요. 처음 가져왔을 때보다 지금 상태가 조금 더 좋아요. 예. 제가 고급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아, 맞다, 맞다. 누유나 이런 건 전혀. 누유가 있었죠. 누유가 있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들여갖고 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에코텍 엔진 고질적인 문제인데, 엔진의 열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냉각 성능이 그 엔진 열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로 좋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이제 라지에이터 코어 쪽이나 뭐 이런 쪽에 누유들이 냉각수 쪽으로 엔진 오일이 유입이 되고 그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부품 교환할 건 쫙 다 교환하고 그러면 라디를 라디에이터를 조금 1.4 터보용으로 바꾸신다거나 그러면 무슨 우회전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알려드리세요? 냉각 성능 보강에 대해서는 그 생각을 해보긴 해봤는데 예. 그때 이제 누유 수리를 하고 나서 예. 냉각수 효율을 좀 좋은 걸로 교환하고 아... 유턴하면 되는 거죠. 좋죠. 바로. 아니, 더. 네. 더 앞으로 가죠. 아, 차가 있구나. 네, 좋은 거 좋죠. 되게. 와, 방금 변속 한데 소리만 났지. 변속하신 줄 몰랐어요. 아,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이제 더블 클러치 뭐 이런 예. 레벨 매칭해가지고. 약 300m 신호 위반과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저도 아직 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직 이게 방문자 쪽이죠. 해가지고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금 적응은 좀 되고. 얘기 한번 들어가요. 예, 저만 내렸다 가겠습니다. 출발할 때 뭐 힘이 딸린다 이런 느낌은 없음 아니죠. 언덕에서는 살짝 살짝이 아니고 언덕에서 좀 많이 언덕에서 네.
속에서는 이게 이제 3천 정도는 그래도 이쪽이죠? 예. 가야지 약간 이제 토크가 좀 나오는 시점이라 언덕에서는 1단에서 한 3천이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3천 정도까지 올리고 한 4천 정도까지를 가져야지 이제 그나마 좀 추진력 가지고 2단 올렸을 때 힘 빠져서 비빌되는 게 없고요. 뭐 다른 차들처럼 뭐 2,500 이렇게 가면은 제대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테그라를 저쪽으로 가시 아, 지금 저쪽으로 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인테그라를 업어올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엘리사 그리고 투스카니 2.0 그 다음에 그 프레스토였어요. 프레스토? 네. 현대 프레스토. 아, 그거 되게 옛날. 예, 한 86년식이었는데 이제 그 차를 업어오자 해갖고 그 차를 마음에 딱 붙여서 차까지 보고 온 상태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유지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하긴 옛날 차들 너무 오래되면 네. 부품 구하는 것도 힘들고 아직은 미련이 남아요. 5단 수동이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 차들이 냉각계통이 좀 안 좋아서 언덕을 못 올라갔던 때가 되게 많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덕을 가다가 그냥 차가 쓴대요. 그거면 좀 심각한데요? 차 결안하니까 그 배열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차 사이즈에 비해 너무 작은 엔진을 넣은 거죠. 1.5 엔진이니까 그래서 무리해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엔진이 많이 뻗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한번 수리를 한 다음에 네. 막 진짜 레도존까지 치면서 주행을 해보진 않았지만 5,000 뭐 이 정도 예. 올려보고 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샵에서는 뭐 매핑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냐. 매핑을 하면서 이제 냉각팬을 제어를 네. 할 수 있게 아.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돈 들여서 뭐 하나 이런 것도 좀 타고 다니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그냥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면 뭐 네. 그런 점이 크게 불편함 없으니까. 네, 자 그 이제 뭐 간단하게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그 시간이 이렇게 좀 제약이 있어가지고 뭐 더 많은 할 얘기가 있었지만 좀 아쉬운 측면이 있긴 한데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네. 뭐 어떠셨는지 한번 일단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뭐 이런 영상을 촬영한다는 경험 자체가 처음이라 솔직히 네. 좀 떨리기도 했었고요. 운전할 때도 아 시동 꺼지지 않을까 창피한데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네임마이커님 만나고 또 그 되게 조언 같은 것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갖고 아 앞으로도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연을 한다 할지 뭐 네임마이커님이랑 만나서 커피를 한잔 한다 할지 이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완전히 그 처음 뵌 분을 태운 게 예. 레이메이커님이 처음이에요. 아, 제 지인들만 타고 그랬다가 이제 처음이라 되게 새로웠어요. 그 다른 누군가를 태우고 간다는 주행 자체가 느낌이 새로웠고 또 그 아베오 같은 것도 아베오 같은 경우도 이제 딱 타서 다른 분이 수동 운전하는 걸 볼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갖고 그것도 되게 많이 공부도 됐고 느낌도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왼발에 힘 들어가요. 주행하다가 이러고 가끔가다 왼발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되게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어떠셨나요? 조금 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브이텍 터지는 것처럼 경험해보고 이제 예. 그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공사 구간도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서 조만간 또 뵈서 네, 저도 되게 수동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그냥 전혀 모르는 분을 뵈도 반갑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는 네. 공통분모가 있고 예. 또 수동이라는 또 거기에 플러스 공통분모 하나가 더 있으니까 되게 반갑고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고 또 뭐 이니셜 D를 아무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동을 선택을 하시길 텐데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공통점도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차가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오늘 재밌게 몰진 못했지만 예. 예. 아니 뭐 그거는 뭐 나중에 서킷 주행도 해보시고 아 그쵸 예, 그러시면 뭐 차는 되게 약간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어떤 스포츠카의 예. 느낌이어가지고 와 좀 딱딱하고 예. 예, 그래가지고 좋았었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이렇게 생방을 하게 되거나 뭐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연락을 한번 드려가지고 같이 자리할 수 있으면 그 지역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경기도 경기 남부 쪽에는 아는 데가 몇 군데 있으니까 그 주차장 넓은 데만 찾아다녔거든요. 아, 차를 몰다 보니까 네. 그래갖고 그런 데도 이제 알려드려서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런데 아까 뭐 수지 어디 쪽이나 네. 그런 데도 괜찮아요. 수지도 있고 동백에도 있고요. 그래갖고 좋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도 뭐 한번 제가 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